러시아 연회주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생애를 자녀들의 시선으로 그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이 출간됐습니다.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독립운동가 자녀로서의 처절한 삶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들 발렌틴은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으며 딸인 올가도 이유 없이 체포돼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습니다. 17일 열린 출판 기념식에는 최재형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세우며 교육을 이끌었고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에서 항일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도 지원했습니다.